팬더의 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퍼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이 정도는 기행이라고 볼 것도 아니죠. 사실 희한한 것들이 요새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생님이나 저나 다 감기로 지금 약간 네, 고생 중인데 선생님은 목 감기, 네. 저는 코 감기. 아이고 아주 그냥 이게 환절기에 감기 걸리니까 오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할 메테오라라는 모델은요, 맥펜에서 나온 162만 9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요게 찾아봤거든요. 그리스 테살리아 지방에 있는 수도원 집단 혹은 그것이 위치한 지역, 메테오라는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있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메테오라 수도원이 굉장히 여행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네, 그런 명소라고 하네요. 메테오라 어떤 의미에서 메테오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가 떠 있거나 수도원 같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요. 네, 네. 뭐 폴길보트가 치게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마음이 붕 떠요. 네, 붕 뜨네요. 그렇습니다. 맥펜 메테오라 험한 모델. 뭐 지금 생긴 거가 독특한데 뭐 사운드는 어떨지 예, 궁금합니다. 중간에 희한한 예, 이게 예,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는데 네, 리버스 오더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정가 236,300원에 할인가 162만 9천원으로 20% 할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맥펜의 전장 102cm, 무게 3.05kg, 두께는 41+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4mm, 엘더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 모던 4개 사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네,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 네. 너트 너비는 41.91mm, 네. 지판은 포페로입니다. 아하. 네, 굉장히 밝은 색상의 포페로가 네, 사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스케일 길이는 25인치 635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 그리고 플레이어 시리즈의 알리코 2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 뒤쪽이 브릿지가 그 스탑바가 없이 텔피스가 없이 저렇게 되어 있어갖고 메테오라라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이게 픽스터 어저스토매틱 스트릭스루 바디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위 픽업 셀렉터,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 되고요. 네. 이게 스플릿 맞죠? 예. 네, 스플릿이고. 스플릿입니다. 완전 스플릿. 그다음에 리버스 오더라는 게 저 스위치가 뭐냐면은 우리 그 앞뒤 픽업 볼륨이 바뀌어요. 지금 앞 픽업 볼륨이 이거예요. 네. 자. 안 먹죠? 지금 이거 원래 앞 픽업 볼륨 제로로 했고. 그러면 이거 누르면 앞픽업 볼륨 이걸로 바뀝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리버스 오더는 네, 이렇게 그냥 보면 네, 이게 볼륨이 됐는데 이걸 빼면 이게 볼륨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냥 단지 그냥 그 노브의 네, 역할을 바꿔준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리버스 오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거꾸로 명령을 내리는 버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스플릿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확 빠지네요.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제규어 같은 느낌인 예, 건가? 나, 네. 재즈 마스터 같지. 재즈 마스터 같진 않고 제규어 느낌. 재즈 마스터는 약간 불안한데. 불안한데. 예, 이건 뭐랄까? 픽스들에서 네, 불안하진 않고요. 좀 그렇다고 단호하진 않고요. 다음에 팬데로 놓고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뭔가 일반적인 팝톤 같은 건 아니고 좀 그냥 독특한 세계관이 있네요. 속이 빈 듯한 네, 자기 세계관이 확실한, 네, 확실한 그런 기타네요. 네, 팬더의 레드락크. 그냥 캐주얼해요 되게. 마샬 게인이고요. 좋습니다.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팬더에서 그냥 약간 서브 사운드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그 제규어나 재즈 마스터와 같은 계열에 있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독특한 팬더 느낌. 험버커 밸런스는 좋은데 뭐 무난해요. 네, 그냥 예. 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렇게 나왔구나 그냥 그런 느낌. 뭐 굉장히 독특하거나 이상하거나 못 쓸겠거나 진짜 좋거나 뭐 그런 느낌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리는 그냥 그런데 의의가 있는 그런 모델이네요. 자, 사운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마샬부터 했고 팬더를 나중에 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뭐 제규 그냥 제규 같은데 네, 제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556화 처음으로 이제 뉴젠버그가 나왔었던 바로 그 회차인데요. 네, 스타플레이어 TV 모델. 여기 많은 분들이 뉴젠버그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스바스케님, 와, 돈 쓸 일은 항상 생기는군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한 줄 주셨고요. 생당님, 굉장한 기타를 리뷰로 만나네요. 장인이 정밀하게 만든 오르골 같이 여러 가지로 꽉 찬 기분입니다. 병호 선생님이 그때 이제 D는 F나 G보다 먼저 옵니다. 요걸 한 줄평을 주셨는데, 병호 선생님 한 줄평, 올해 한 줄평 예약되었습니다. 크크크 이렇게 주시고, 한 줄평, 저는 데닐렉트로 사야겠습니다. 네, 생당님, 네. 위로 차원에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듀젠버그 좋고, 데닐렉트로 사세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공중부양 중인 제규어 이렇게 좋습니다. 네, 공중부양 중인 제규어. 네. 메테오라 제규어라는 네, 뜻이네요. 메테오라 네. 제규어. 네, 그렇습니다. 메테오라 제규어. 네. 우리가 이태리 말도 안 했는데. 저는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해서 몇 대는 뭐 오다 때려도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메테오라 메테오다 이렇게 드립니다.
네. 못 때우다. 뭐 많이 때리지는 마시고요. 네. 그래도 있으면은 뭐 네. 구색 갖추는 정도로는 막 팬더에 뭐 이런 모델도 있구나. 저는 색깔은 것 같아요. 색깔은 되게 이뻐요. 네 맞아요. 디자인의 느낌과 네. 좀 이런 어떤 독특한 그런 뭐 유저 인터페이스 네, 그런 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부양 제규어. 네. 네 이렇게 오늘 같이 메테오다 아 메테오다가 아니고 메테오라 네, 같이 봤고요. 162만 9천 원입니다. 네 가격. 오래 살 일도 뭘 살고 볼 일이. 네. 멜롱 기타다. 멜롱 기타를. 162만 네. 9천. 그냥 뭐 사실 뭐 딱히 뭐 대단히 뭐 만족스럽거나 반갑거나 그런 느낌은 네.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뭐 뭘 할 것도 없는. 네. 그때면 7.5, 8.0 그렇습니다. 무난무난한 그냥 그런 기타 메테오라 가지고 오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오리지널 컬렉션. 뉴깁슨으로 네, 뉴깁슨. 네. 레스폴 주니어. 야, 이 가격 보세요. 195만 3천 원.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 아는 네, 깁슨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200만 원 안 한다라는 느낌으로 생색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네, 레스폴 주니어 모델 195만 3천 원으로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